두 다항식 px, gx의 곱은 이래 되고 최대공역수는 x-1이다 했죠, 그죠? 그러면 px를 a, x-1로 두고 그 다음에 gx를 b, x-1로 둡시다. 자, a, b는 서로서 놔두고 곱이랬죠, 그죠? 곱은 이랬잖아요. 곱이면은 그러면은 a, b, x-1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되겠죠. 자, 근데 이거 지금 x-1제곱이고 이거 지금 세제곱이죠. 그 최고차항의 계수 1이잖아요. 그러면 이 AB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K라고 되겠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둬도 되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거는 X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. 자,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K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자, 요 문제 합시다.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는 x 3제곱, 그럼 요거는 k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이제 x 이거 묶으면은 1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. 그래놓고 이거랑 같은 문제잖아요, 그죠? 이거랑 이제 비교하면 되죠, 그죠? 그러면은 x 세제곱은 됐고 그 다음에 제곱 a는 요 k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2k b, 그 다음에 3은 k죠, 그죠? k는 3.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입하면 a는 1, 그 다음에 이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는 b가 되죠.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은 a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6이 됩니다.